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을 담당한 강사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32강 경구감염병 복습에 이어서 그 다음에 저기 페이지 135쪽 인축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개념 체크를 하고 반드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35쪽을 보시면은 인축공통 감염병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우선 정의부터 하셔야 되죠. 정의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면 이거의 정의 중에 1번이 있죠, 여러분.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과 동물을 공동 숙주로 하는 병원체. 자, 거기다 밑줄을 치십시오. 자, 인축공통 감염병이란 건 1번 같은 경우에 사람과 동물을 공동 숙주로 하는 병원체에 의해 일어나는 감염병이다 해가지고 1번 체크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그다음 2번 봅시다. 자, 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병원체가 들어있는 식육 우유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 동물, 동물 조직, 분비물 그다음에 접촉하여 직접 감염되는 경우, 직접 감염이 있고 그다음 배설물이나 오염물, 그다음에 접촉한 파리, 쥐 등에 의해 병원균이 음식물에 감염되는 거. 그래서 이 음식물을 사람이 섭취해서 감염되는 간접 감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쭉 밑줄을 쳐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36쪽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예방법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예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대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페이지 136쪽에 자, 대표적 인수공통 감염병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체에 따른 인수공통 전염병의 분류해가지고 요거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분류가 돼 있는데 요거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원체에 따른 인수공통 전염병의 분류로서는 우리가 병원체는 뭐가 있습니까? 세균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리케차, 리케차하고 바이러스가 있죠. 자, 리케차,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렇게 알아둡시다. 보통 리케차하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으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생, 숙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세균에 의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브루셀라증, 돈단독,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결핵, 야토병, 탄저병,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두시고, 리케차 같은 경우 발진염, 발진티푸스, QL, 쯔쯔가무시병, 이렇게 외워둡시다. 그 다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서는 뇌염, 인플루엔자, 광견병,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표가 또 하나 더 있죠. 주요 주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나와 있죠.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탄저균에 의한 거 자, 봅시다 같이. 자, 그래서 초식동물 보통 결핵에 의한 거 소, 양, 산양, 그 다음에 야토병 같은 경우는 산토끼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파상열 같은 경우는 소나 돼지, 산양, 말, 개, 염소 등, 그 다음에 닭도 되죠. 살모넬라증 같은 경우는 각종 온유동물, 그냥 포유동물로 얘기하죠. 돈단독은 돼지죠. 그 다음에 QL은 소, 양, 염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결핵을 들어가면은 자,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서 결핵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2번에 나와 있죠. 원인체가 나와 있는데 1번에는 뭐 사람과 소, 새, 조류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페이지 137쪽을 보시면은 2번이죠. 감염원. 요걸 체크해 주십시오. 자, 우선 기억에 3에게 감염되는 원인체는 인형 결핵균과 우형 결핵균이 있다 해가지고 기억과 니은에 밑줄을 쳐주시고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체는 인형 결핵균과 우형 결핵균, 이렇게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우형 결핵균은 결핵에 걸린 소의 유방에서 유즙
배추, 우유죠. 그다음 우유에 2차적으로 오염이 된다는 것, 요걸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다음 밑에 이제 보충 설명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우선은 총결핵균 같은 경우 조류에 있는 결핵균은 사람에게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에게 감염되는 결핵균이나 저 사람에게 감염되는 결핵균은 다둘다 사람에게도 감염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잠복기미 증상 나와 있죠. 보통 자 여기 세 번째는 잠복기미 증상이 나와 있는데. 기역에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보통 4에서 6주에 잠복기가 걸리고, 예방법 같은 경우도 네 번째 나와 있죠. 예방법. 자이 예방법에 기역에다가 밑줄을 쳐 주십시오. 자 체크를 하십시오. 기역 뭐라고 했습니까? 정기적인 튜베클린 검사를 실시해서 음성자는 BCG 접종을 한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BCG 접종을 실시한다는 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우리 첫 번째 이제 브루셀라증이 나와 있죠. 브루셀라증은 다른 말로 우리는 파상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상열, 파상열이라고도 하니까는 반드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번이죠. 감염원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감염원인데 이걸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역린을 반드시 알아서 밑줄을 쳐 주십시오. 자, 봅시다. 자, 기계는 이런 감염도 마찬가지로 유제품이죠. 우유 제품과 유즙, 고기에 의해서 경구 감염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사철을 통해서도 경피 감염. 그래서 우리가 브루셀라증 같은 경우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체크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임파절 자궁 유방에서 검출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류 및 우유 및 육류를 생식함으로써 감염된다. 이건 넘어갑시다, 여러분. 기역, 니은 체크해 주시고, 잠복기미 증상 있죠, 보통. 자, 5일에서 21일의 잠복기다. 그것만 밑줄을 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38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죠? 보통 파상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니은에 보면은 증상에서 파상열이라는 거, 니은에 A에, 자, 요거 체크해 주시고, 파상열에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래서 보통 오후에는 30에서 4, 뭐 여기까지 안 외우셔도 되지만은 38일에서 40도씨의 고열이 발생하고, 오전에는 평열이 발생한다 했는데, 파상열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이 증상은. 그 다음에 뭐 관절염, 그 다음에 간장과 비장의 비대증, 이런 것도 나타나죠. 백혈구수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38쪽에 3번에 탄저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재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염 원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감염원인데, 자, 이런 탄저균 같은 경우도 기역, 니은, 디귿 나왔죠. 자, 그래서 경구 감염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피 감염, 그 다음에 경기도 감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 감염 같은 경우 병든 고기 오염된 목초나 사료를 먹었을 때, 그 다음에 경피 감염 같은 경우 경기도 감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복기미 증상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바로 C입니다. C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C를 체크하시고, 대부분은 폐탄저인데 기도를 통해 감염되며, 그다음에 털에 묻은 아포나 탄저로 죽은 가축의 골분을 비료로 밭에 사용할 때 흡입된다. 습성 폐렴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폐혈증. 폐혈증이란 건 혈액에 그만큼 균이, 혈액이 균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예방법 나와 있죠, 여러분. 예방법 중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기역과 니은을, 자, 기역과 니은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염동물의 도살 처분, 소각 처리하죠. 그 다음에 고압증기 소독을 하거나, 왜냐하면은 뇌혈성 아포, 뇌혈성 아포는 보통 아포 형성을 했을 때는 열에 강,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고압증기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식동물을 예방접종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큐에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1번 원인체는 뭡니까? 자, 리케차라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보다 조금 크지만은 우리가 리케차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십시오.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자 139쪽에 우리가 리케차에 대한 감염병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39쪽에 리케차에 대한 거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합시다. 그래서 자 뭐가 돼 있으니까 1번 인공배지에서는 증식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기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흡혈곤충의 기생생활을 하기 때문에 곤충들과의 접촉 시 감염이 일어난다. 이런 리케차 감염병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쯔쯔가무시병, 큐혈, 발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감염원 나와 있죠?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을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기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기를 통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병든 동물 생육을 섭식시 그 다음에 병든 동물의 조직이나 배설물을 접촉하였을 경우 감염이 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잡복기 및 증상을 보시면 바로 B번이죠. 중증에는 우리가 간장애가 나온다. 간에 간장애 그래서 간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 황달 현상이 일어난다. 간이 비대해지는 증상이죠. 자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예방법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예방법 같은 경우 자 기역 니은 나와있죠. 밑줄을 칩시다. 진드기 같은 흡혈곤충을 박멸하거나 우유를 살균해서 소 염소 등 식용동물의 감염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야토병이죠. 야토병 같은 경우는 원인체가 나와 있죠. 프란시셀라 그 다음에 트라이시스 해가지고 이 원인체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원 봅시다. 원인체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염원을 보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기역에 뭐가 돼 있습니까? 기역에 있는 것 중에서 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 이 벼룩 등이 전파한다. 거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린 토끼고기에 의해서 토끼고기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디귿에는 나와 있죠. 자 디귿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디귿도 체크해 주시는데 저항력이 강해서 자 이균의 형태는 그람 운성이고 저항력이 강해서 저온에서도 2-3년간 생존한다.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잡복기 및 증상을 들어가 볼게요. 보겠습니다. 잡복기 증상을 보시면 여러분 BCD 있죠? BCD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B 읽어 봅시다. 피부에서는 보통 농포나 개양, 국소 임파선, 그다음에 코에서는 콧구멍이나 점막을 망가뜨리고 그 다음 눈에서는 악성 결막염을 유발시킨다는 것 요걸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140쪽 봅시다. 여러분 자 돈난독에 대해서 나와 있죠. 보통 돼지돈자죠. 원체 이렇게 있지만은 특히 이제 저 감염원을 체크해 주십시오. 돼지에 의한 것이죠. 돼지에 의한 거. 감염원은 돼지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돼지에게서 우리가 취급 돼지 병든 돼지 취급시 경피감염 또는 경구감염이 될 수 있다. 경피감염, 경구감염까지 우리가 알아주시고 세 번째 이제 잡복기 및 증상을 봅시다. 잡복기 및 증상을 보시면 바로 니은하고 디귿에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증상 같은 경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 잠복기는 10에서 20일이고 자 증상은 뭡니까? 붉은 홍반과 종창 강한 동통을 수반한다. 그 다음에 폐혈 증상이 주된 증상이라는 거 그렇게 밑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방법이 나왔는데 니은에 보시면 이완동물이라고 나와있죠. 이완동물은 뭡니까? 병에 걸린 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동물의 조기 발견 밑줄을 치십시오. 격리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법에서는 우리가 니은이죠. 자 니은을 체크해 주시고 이완동물이라는 건 병에 걸린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저가 나와있죠. 여러분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번에 감염 동물 여기 나와 있는 거에다가 자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한 동물과 접촉 경구 경피 기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 자 말, 당나귀, 노새, 사냥, 고양이 등의 이한 동물과 접촉했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우선은 이번에 감염은 거기서 아까 거기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잠복기미 증상이죠. 자, 디그니다. 잠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에서 오일이라는 거 아시고 두통, 발열, 권태 등이 일어난다는 거 니은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리스테리아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원인체 나와 있죠? 1번에 원인체 나와 있습니다. 원인체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균에 의한 병인가 했을 때 리스테리아 뭐 사이토제니스 가지고 자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니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원이 나와 있죠. 감염원 같은 경우도 경구 경피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정리는 디귿이죠. 경구 그 다음에 경피 감염 그 다음에 경기도 감염 해가지고 우리가 경구는 오일대 식용 유제품 등에 위에 경구 감염이 될 수 있고 그냥 경피 감염은 감염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오염된 먼지 흡입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41쪽을 보시면 증상이 나와있죠 여러분. 증상 중에서는 기억니은 디귿이죠. 체크합시다 여러분. 폐혈증을 일으킨다. 혈액균이 균에 의한 감염 사망할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임산부 경우에는 중내막염과 사산을 일으킬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는 뇌수막염이죠. 그래서 치명률은 40% 정도 되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루토스피라증이라고 나와있죠. 자 우리가 렙토스피라증은 다른 말로 와일시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와일시병. 그래서 와일시병이라고도 와일스 디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와일시병이라고 했는데 자 원인체는 렙토스피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원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주고 자 소, 돼지, 개, 쥐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사람은 이한된 쥐, 병에 걸린 쥐의 분뇨에서 오염된 물, 식품을 통해 경구적으로 감염된다. 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억과 니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증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증상에서는 자, 기억과 니은이죠? 자, 자, 오한 두통, 근육통, 그 다음에 간의 장애를 일으키는 황달 증세가 생깁니다. 황달 증세, 그 다음에 잠복기 같은 경우도 5에서 10일, 그래서 잠복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복기 같은 경우는 5에서 10일 있다. 광우병이 나와 있죠. 자, 광우병을 한번 살펴봅시다. 광우병. 자, 광우병은 우리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인체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원인체 같은 경우는 뭐냐 했을 때 자, 균이 아니죠. 변형프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프리온이니까 기억에 있는 변형프리온인데 이 변형프리온 같은 경우는 변형단백질을 얘기합니다. 프리온이 보통 정상단백질인데 자 여기 프리온이 단백질 종류입니다. 그래서 변형된 단백질을 얘기한다. 변형된 단백질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프리온은 단백질 입자로서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활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잠복기는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잠복기 같은 경우 나와 있는데 5에서 10년이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5에서 10년 이렇게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상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한 우울증과 근육마비, 전신마비 그 다음에 뭐 이해는 좋지 않아서 발병 후 13개월 정도 되면 사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42쪽을 봅시다. 자, 구제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1번에 원인체를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인체를 체크해 주시고
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봅시다 한번. 자, 동물의 제1종 법정 바이러스 감염병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대장 말등 우재류라고 나와 있는데 말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서 이는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방법 나와 있고 밑에 있죠. 자, 보충 설명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 보충 설명 같은 경우 한번 나와 있는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요 인수공통 감염병 탄저, 파상열, 야토병, 결핵, 돈단 퀴얼,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광우병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증상, 그 다음에 예방법을 체크 반드시 해주십시오. 나머지도 우리가 하셔야 되지만은 요것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4장, 5장을 봅시다, 여러분. 자, 제5장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식품과 기생충이죠, 여러분. 자, 식품과 기생충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생충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생충의 개요가 나와 있고, 페이지 몇 쪽이죠? 164쪽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기생충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숙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본입니다. 숙주가 뭐냐 했을 텐데 숙주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고, 보통 기생생활에서 거처를 제공하는 수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숙주와 종말 숙주가 있다는 거. 중간 숙주라는 거는 뭡니까? 기생충이 거의 발육해 가지고 종말 숙주로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이고, 자, 그다음에 종말 숙주 같은 경우는 완전 발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이거 기본 개념 정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기생충의 감염 경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1번이죠. 1번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경구감염, 경피감염, 그다음에 태반, 산모에 의해 산모가 이제 태아를 임신했을 때 태반감염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체크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65쪽을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65쪽을 보시면은, 자, 기생충의 분류와 예방 대책이 나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표가 중요하죠. 자, 이 표에 있는 게 뭡니까? 주요 기생충 감염의 원인 식품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주요 체크를 해주시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어류에 의한 것들 봤을 때 보통 붕어나 잉어는 간디스토마, 은어 같은 경우 욕구과음증, 연어 송어는 광절류 두조증, 오징어 대구 같은 경우 아나사키스, 그 다음에 가물치매기는 유구각구충. 각각류에 의한 것은 뭡니까? 참깨나 가재, 페리스토마죠. 그 다음에 자, 육류에 의한 돼지고기에 의한 감염은 우리가 유구조충이나 섬모충이라고 볼수 있고, 쇠고기에 의한 감염은 무구조충. 뭐 자세히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때 요거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야채, 과일에 의한 거, 회충, 편충, 희귀장충, 동해모 선충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제 기생충병의 예방 대책이 나와 있죠. 예방 대책, 기생충병의 예방 대책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요것 중에서 2번이죠, 여러분. 2번. 자, 요런 것들.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자, 야채류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충란이죠. 알. 알이 이제 경구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될수 있는 건데, 알이 이제, 우리 소화기계로 들어갔을 때, 자, 알이 부화돼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야채류 같은 경우는 물에 5회 이상 씻으면은 충란의 90% 정도가 제거된다. 반드시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기생충의 분류를 가봅시다.
자, 기생충의 분류 중에서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채소. 우선은 채소나 그다음에 육류, 갑각류, 어류에 대한 규건. 자, 주요 기생충 감염의 원인 식품 우리가 반드시 외우셨다면은, 자,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봅시다. 자, 1번 회충이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형태, 뭐, 이런 거 넘어가시고, 여러분. 자, 2번에 기생 나와 있죠. 자, 페이지 몇 쪽입니까? 166쪽입니다. 166쪽을 보시면은 보통 기생 나와 있는데, 산란까지는 60에서 75일이 걸린다.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감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염에 대해서 나왔는데,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분변을 통해 탈출해가지고 채소 등을 통해 축난 형태로 경구 섭취, 장에서 부화. 유충은 장벽을 뚫고 나가서 폐로 침입, 기관 식, 이는 식도 위를 거쳐서 체내 순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소장에서 아큰 성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상을 봅시다. 자, 네 번째 증상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두발을 폐렴, 권태, 피로, 이미증이라고 했는데 이미증이 뭡니까, 여러분? 자, 본래 약간 다른 맛을 느끼는 건데,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가 즐겨 먹는 것이죠. 이랬을 때. 자, 요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167쪽 가봅시다. 자, 페이지 167쪽에 5번의 예방법을 체크해 주십시오. 해충의 예방법 같은 경우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정채소, 야채, 가열, 일광으로 소독한다는 것. 그 다음에 6번이 중요하죠, 여러분. 해충란의 특징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별표를 쳐주시고, 자, 축난의 특징은, 자, 일광에는 약하고 열에 약하다. 거기다가 일광에 약하고 열에 약하다는 거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에도 약하고 일광에도 약하다. 그렇지만은 다른 거에서는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하 10에서 영하 15도씨에서 생존하고, 그다음 염장 시 2주 이상 생존, 저온 건조에 강하다, 대변 중 300일 이상 생존, 그 다음에 20% 표백분 용액에서도 12일간 생존한다. 결국은 뭐냐면, 일광과 열에는 약하지만, 다른 거에, 다른 부분에 의해서는 저항성이 크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구충을 들어가겠습니다. 구충은 일명 십이지장충이라고 얘기하죠. 자, 구충지에서 보시면 여러분, 자, 일명 형태가 나와 있는데, 형 중에서 니은을 봅시다. 니은의 맨 밑에, 자, 소장의 공장 상부에 기생한다. 그쵸? 자, 소장의 공장 상부에. 그리고 2번에 기생해서 소장에 기생한다. 거기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3번을 봅시다. 감염 같은 경우도 체크해 주십시오. 감염. 특히 이제, 회충 같은 경우는 경구 감염이지만, 요런 요추, 구충은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경구와 경피 감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방까지. 자, 경피 감염은 반드시 손발을 통해서 체내로 침입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을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증상 위에는 분변 탈출, 경구 침입, 체내 순환, 소장 기생.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경구 감염되거나 피부를 통해서 경피 감염될 수 있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상을 봅시다. 네 번째 증상을 보시면 여러분, 디귿에 나와 있죠. 디귿을 체크합시다. 보통 자, 저에 의한 우리가 감염인데, 겉절이, 김치나 상추 등에 발생하고 채독증. 이 채독증이 뭡니까? 자, 푸채소 같은 경우를 생식하는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채독증이 있다는 것. 그렇게 보고, 여섯 번째 특성 있죠, 여러분. 자, 여섯 번째 특성 같은 경우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 구충의 특성을 가지고 보면은, 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서 70도씨에서 1초 이내에 사멸된다. 직사광선에 쬐이면 단시간에 사멸. 회축란에 비해서는 저항력이 약하다는 것. 자,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번의 예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경피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맨발로 다니지 말아야 된다. 니은에 나와 있죠? 자, 경피감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발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3번 봅시다, 이제. 자, 3번을 보면 편충에 대해서 나와 있죠?
편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의 뭐 비슷한 얘기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2번의 감염 중에 여기다 체크합시다. 2번 감염 중에서. 자, 유충은 맹장 근처에서 성충이 된다. 소장이 아니라 유충은 맹장 근처에서 성충이 된다는 거, 그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69쪽을 봅시다. 자, 요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요충을 보시면 보통 2번이죠? 2번 체크합시다. 기생, 보통 대부분의 우리가 기생충이 소장이지만 요거는 맹장이라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맹장 기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염을 보시면은 다로카과 니은에 체크해 주십시오. 자, 기억. 장내에서 산란하지 않고 항문 주위 피부 점막에 산란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항문 근처를 긁어서 오염된 손 또는 경구 감염에 의해서, 자, 소장에 부화되고 맹장에서 기생한다는 거. 소장에서 부화되지만 맹장에서 기생합니다. 그래서 항문 주위에 산란한다는 거. 뭐, 바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상이 나와 있는데, 보통 소양증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소양증에 밑줄을 쳐주시고, 소양증이 뭡니까? 우리가 가려움, 가려움이죠. 보통 가려움이 주 증세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렵다는 것이죠. 항문 주변을 그렇게 되고, 여섯 번째 특징을 봅시다. 특징을 체크해 주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면 어른보다는 어린이에게 많이 감염되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70쪽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집단 감염이고, 그 다음에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기역, 니은, 니근 다 중요하니까는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양 모양 선충이 나왔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양 모양 선충 중에서는 에어박스가 있죠, 여러분. 경피 감염. 반드시 우리가 경구 감염 외에 경피 감염이 될수 있는 기생충 같은 경우는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양 모양 선충입니다. 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10쪽에 두 번째 어패류로부터의 감염되는 기생충을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지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간디스토마가 나와있죠, 보통. 간디스토마. 간흡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간디스토마에서 중요한 거는 형태가 아니라 2번 감염 경로죠.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제 중간 숙주하고 종말 숙주가 나와있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봅시다. 제1. 자, 충난 분변과 함께 탈출 제1 중간 숙주는 반드시 왜 우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유모유충, 포전항 유충, 레디유충, 그 다음에 유미유충.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제2 중간 숙주는 담소라는 거. 반드시 제1 중간 숙주와 제2 중간 숙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피낭유충의 형태에서 경구 감염이 된다. 그게 이제 사람이죠. 종말 숙주. 거기까지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자, 피낭유충에 의한 경구 감염. 자, 종말 숙주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어패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제1 중간 숙주, 제2 중간 숙주, 그 다음에 종말 숙주는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71쪽을 봅시다. 자, 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밑줄을 칩시다. 간경변, 황달의 증상, 그 다음에 있죠. 간및 비장의 비대 복수 부종이 형성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방을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니은이죠. 자, 니은에서 체크해주고, 충분히 가열한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55도씨에서 15분, 그 다음에 끓는 물에서, 자, 1분 이상 가열하면 죽는다는 것. 그리고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페디스토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디스토마 같은 경우도 폐흡층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감염 경로죠, 여러분. 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감염 경로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1 중간 숙주, 이때 페디스토마는 다슬기죠.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는 보통 각각류로서 우리가 민물개나 가재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말 숙주는 사람이다. 피낭유충의 형태로 사람에게 자 감염이 된다. 피낭유충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피낭유충의 형태로 자 종말 숙주 사람에게 감염이 된다. 그 다음 뭐 니은을 읽어보시면 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의 폐조직 축낭을 형성, 그 속에 기생하고 있으며 축낭은 객담과 함께라는데, 보통 객담이라는 건 뭐냐면 기관지나 폐에서 유래되는 분비물이죠. 그 분비물과 함께 외에 배출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반드시 피낭유충 형태로 우리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 중간 숙주, 제2 중간 숙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2쪽을 봅시다. 네모박스가 나와있죠. 예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네모박스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디스토마와 페디스토마의 인체 감염형은 피낭유충이다. 자, 밑줄을 쳐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이런 네모박스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피낭유충의 형태로 인체에 침입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가봅시다. 이제 독거우증이죠. 일명 횡급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감염 경로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간 숙주는 다슬기, 그 다음에 제 중간 숙주는 담수어, 은어, 잉어, 붕어, 민물고기라는 거, 그 다음에 종말 숙주는 사람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전률 두조증이라고 나와있죠? 일명 긴촌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 어디입니까? 감염 경로죠, 여러분. 경로 외우 주십시오. 자,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이고, 제2 중간 숙주는 담수어, 그 다음에 농어, 연어, 송어, 여기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숙주로는 사람이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173쪽에도 나와 있죠. 중간 숙주,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있는 거, 자, 니에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중간 숙주,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5번에 유구각구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어디가 중요합니까? 감염 경로죠, 여러분. 감염 경로. 보통 기생충의 시험이 나온다면 감염 경로 쪽이죠. 자, 근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1 중간 숙주는 물벼룩,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는 가물치, 메기, 뱀장어, 이거 종말 숙주가 다르죠. 사람이 아니라 개와 고양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감염 경로 중에서도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크합시다. 3은 제3기 유충이 기생한 담수어의 생식으로 감염된다. 결국 유구각구충은 앞에서 배웠던 요코가우충, 광전률 두조충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는 종말 숙주가 사람이지만 유구각구충 같은 경우는 종말 숙주가 개와 고양이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페이지 174쪽을 보시면은 여섯 번째 아니키스라고 나와있죠. 아니사키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염 경로 체크합시다. 또 다르죠. 제1 중간 숙주는 뭡니까? 각각류죠. 보통 크릴새우, 그 다음에 제2 중간 숙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인데, 오징어, 고등어, 대구, 청어, 마지막이 중요하죠, 여러분. 종말 숙주가 뭡니까? 고래, 포유류인 고래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예방법을 봅시다. 예법을 보시면 기역이죠, 여러분. 기역을 체크해 주시고, 자, 해산으로 생식으로 먹지 않는다. 보통 50도씨에서 10분, 55도씨에서 약 2분 가열해가지고, 그리고
뭐 영하 10도씨에서는 6시간을 생존한다는 거 그만큼 저온 세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갑시다. 만선열 두저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만선열 두저축 같은 경우도 1번 중요하죠. 감염 경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염 경로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자,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다 알아둡시다. 특히 이제 기역하고 니은. 디귿이 아니고 기역, 니은만. 자, 기역 같은 경우는 제일 중간 숙주는 뭡니까? 물벼룩이고 제2 중간 숙주 같은 경우는 뱀, 개구리, 닭, 포유류. 그 다음에 종말 숙주가 개, 고양이, 닭이라는 것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로 사람 개구리 생식, 그 다음에 개구리를 먹은 닭의 근육에 생식할 경우 우리가 감염이 될수 있다. 닭의 생식에서도 우리가 감염이 될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75쪽을 보시면은 예방법 나와 있죠? 뭐 있습니까? 디귿이죠? 디귿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예방법 중에 디귿인데 반드시 우리가 닭고기를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5쪽이 3번은 뭡니까? 자, 수육으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이죠. 이렇게 있는데 무구조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무구조충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중간 숙주가 누구냐 체크하고 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감염 경로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감염 경로. 자, 감염 경로는 목초에 충남 묻은 것을 소가 섭취하면 12장, 중이 12장을 뚫고 장벽을 뚫고 혈류를 따라 근육 속에 침입, 사람에게 경구 감염. 또 소장에서 기생해 성충이 된다. 네 번째 증상을 가봅시다. 증상 중에서 니은을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니은에 어디다 밑줄을 치시면 되니까 상복부 통증이라는 거, 식욕부진, 소화불량, 배고픔. 보통 이런 무구조충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에서 12미터로 굉장히 길죠. 자, 그 부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예방법은 쇠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176쪽을 보시면은 자, 유구조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일명 갈고리촌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유구조충. 자, 유구충 같은 경우는 자, 2번에 중간 숙주가 누구냐 반드시 자, 지죠. 거기서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3번에 감염 경로가 있는데 이 중에 기역에 체크해 주십시오. 기역 같은 경우 분변과 함께 배출된 충난을 돼지가 섭취해서 소장에서 부화 장벽을 뚫고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4번의 증상을 봅시다. 여러분. 4번의 증상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기역이죠? 기역을 체크해 주십시오. 자, 기생에 의한 장애는 심하지 않지만은 오신 구토, 두통, 과민한 감정 상태, 소화장애를 일으킨다. 거기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모충 들어가겠습니다. 선모충을 보시면은 자, 감염 경로 나와 있죠? 자, 감염 경로를 보시면 여러분. 니은입니다, 여러분. 니은을 체크합시다. 자, 거기 밑줄을 칩시다. 사람의 감염은 주로 피낭유충을 가는 돼지고기 생식에 의해 감염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역도 마찬가지로 돼지개, 고양이 등 여러 포유동물에 감염이 된다는 거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증상을 갑시다. 상에선 기역이죠? 기역 체크합시다. 고열, 그 다음에 근육통, 호흡곤란,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한 번에 예방법을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디귿이죠? 자, 디귿을 체크합시다. 피낭자충은 저항력이 강하고 고온과 저온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다. 그리고 염지나 건조해서도 죽지 않기 때문에 조리할 때는 충분히 가열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톡소플라 지마증이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상에다가 잠깐 체크하시고 증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보통 태아로 감염이 이행되었을 경우 니은과 디귿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디귿 같은 경우 봅시다. 태아로 감염이 이행됐을 경우 불구하의 만출, 안저질환, 임파선염,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중추신경계에서 친화성이 있으므로 뇌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78쪽을 봅시다. 여러분 178쪽에 이제 표가 정리되어 있죠. 채소류와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때 채소류와 수육에 의한 감염, 그 다음에 어패류에 의한 감염 표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 표는 중요하니까는 별표를 치고, 자, 채소류에 의한 감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생과 특징 나와 있죠. 증상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자, 표를 봤을 때 우리가 채소류에 의한 감염 봅시다. 전적으로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보통 기생, 중간 숙제 기생하느냐 이거죠. 뭐 회축 같은 경우는 소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충은 소장 중에서 이제 상부 지역, 그 다음에 동양모선충 소장 나와 있고, 무구조충 같은 경우는 소, 유구조충은 돼지,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증상도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되지만 또한 특징이죠.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징을 반드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축 같은 경우는 열 일광이 약하고 저온, 건조, 약물 저항성이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구충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경구와 경피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방법도 우리가 조금 보시면 되는데 맨발로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 구충은. 그 다음에 동양선충은 경구 감염과 경피 감염이 있다는 것. 요충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항문주위에 산란해가지고 우리가 소양증, 매우 가려움증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에 의한 감염도 있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딱 한번 복습하자면은 어디입니까? 1중간숙주 반드시 우리가 외워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2중간숙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 페디스토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디스토마는 제1중간숙주가 외우렁이, 페디스토마는 들기, 쭉 나와 있는 거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특히 이제 특징 나와 있죠. 요 특징도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특징 보통 인자면명은 간디스토만 피낭유충이다. 자, 욕구가 흡충도 마찬가지고 뭐 종말숙주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제33강 자 5강까지 간단한 개념 체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 개념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6강과 7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